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경찰의 정치 탄압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요. 정 실장 수사를 통해서 좀 어떻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가 그리 급했기에 허위 주장을 영장에 기술한 것입니까?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붙였지만 무엇 하나 증거는 없습니다. 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의 정무조정실장 2급 당직자입니다. 근데 뭐 당직자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뭐 오른팔 최최 측근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9일 압수수색했고요. 그제 피의자 정진상을 검찰이 소환해서 14시간 정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공개 소환 조사였죠. 어제 오전 11시가 좀 넘은 시간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쳤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소환조사 끝내고 한 12시간 만에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과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될지 말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텐데 내일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가요. 지난달 22일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같은 김세용 판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글쎄요. 우리 뭐 김세용 판사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조인인 최단비 변호사는 어떻게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뭐 같은 판사님께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정진상 전 현재 실장의 이 구속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본인의 형사법상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이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 볼 때 는 적극적인 반박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본인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보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네.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의 이 사무실에서의 압수수색을 할 때 3시간 정도 압수수색이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의 결과가 거의 없었어요. 네.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는데 이러한 결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당사 내의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에서의 지금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이 새로 재설치되어 있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영장의 가능성을 높일 부분이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김세용 판사가 발부 사유를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건 아니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은 구속이 필요하다. 발부 사유를 그렇게 밝혔더군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느냐 마느냐를 김세용 판사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건데 최단비 변호사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구속 발부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주셨습니다.